제가 느낀 게 있어요. 제가 좀 이쪽 와서 좀 기다렸었는데 그 공연의 그 취지를 좀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갇혀 입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괜찮아요? 저희는 또 여러분들 무대에 제가 서는 거기 때문에 또 예의상 예의를 갖추느라고 힘껏 예 갖추고 왔는데 오늘 취지가 돗자리 축제래요. 그래서 어찌나 이게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갇혀 입은 거 아닌가? 나도 이렇게 네 다행이에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. 지금 부채질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사실 요즘 폭염으로 정말 낮에 행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름철인데 다행히 저녁에 이렇게 좀 선선하지만 그래도 더우신 관계로 부채는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앞에 저도 뒤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. 지칠 뻔했어요. 그 친구들이 너무 달려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이트클럽에서 막 놀던 그런 기분도 그 추억도 막 생각나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우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기다리면서 즐거웠습니다. 하필은 너무 그 친구들 달려가지고 나 이 다음에 어떡하지 올라갈 때 근데 너무 괜찮네.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달리는 내 문제가 이렇게 또 다들 나와서 함께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책임지고 올라왔습니다. 이번엔 좀 차분한 노래 너무 달리셨어요 여러분. 저도 그렇고 제 노래 중에서 얼마 전부터 역주행하고 있는 노래였죠. 네,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 모든 그 아픔이 왜
생각해 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내는데 아직도 내가 나
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즐거우시죠? 네. 더위를 좀 잊으셨죠? 네. 네. 아이고,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 요즘 사실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확 틀리는 게 무대가 너무 그리워지는 게 점점 더해지더라고요. 너무 많은 좋은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무대가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돗자리 축제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. 이 축제 이 노래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. 네, 네, 네.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냥 다 쏟아붓고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같이 흥겹게 놀아주시면 더 좋겠어요. 갈까요? 기쁨할 수 있어요.